오랑의 판타지 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우리는 저번 시간 판타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인 모험가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왜 항상 판타지 주인공들은 모험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실제 역사 속 인류의 모험이 어땠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판타지 세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 역사 속 인류의 모험들. 판타지 세계가 아무리 가상 공간이라고 해도 그것을 만든 것은 현실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판타지 세계 속 모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현실 세계에서의 모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 인류의 모험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인류의 첫 모험은 선사시대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류는 아직 한 곳에 정착하기 전이라 먹이와 쉴 곳을 찾아 끊임없이 유랑했죠.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한 유랑이 우리의 첫 모험이었습니다. 인류는 물과 먹이가 풍부한 곳, 기후가 따뜻한 곳,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인류의 염원이 결국 천국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그래서 현실에선 물론 판타지 세계에서도 종종 이 낙원을 찾기 위해 떠나는 모험가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유대인들의 모험 출애굽기, 그리고 판타지에서는 워크래프트에서 자신의 종족들이 안착할 땅을 찾는 오크들의 모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틀란티스나 에덴 동산, 무대륙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있죠. 여튼 그렇게 끊임없는 유랑 끝에 인류의 조상들은 드디어 지구의 다양한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농업이라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렇게 인류의 긴 모험이 끝날 것만 같았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자 오히려 더욱 다양한 요인들이 인류를 이전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자주 모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욕망 때문이었죠. 선사시대의 모험이 안전에 대한 욕망이 그 계기였다면 이번엔 다른 욕망이었습니다. 바로 탐욕이라는 욕망이요. 선사시대의 인류는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에 탐욕에 의한 모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룩하자 다양한 사람이 몰려들게 되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욕망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욕망에 따라 다양한 길로 모험을 떠나게 되었죠. 부에 대한 욕망으로 교육을 위해 모험을 떠난 고대 그리스인들, 영토 확장이라는 욕망으로 정복이라는 모험을 떠난 로마인 등이 그것이죠. 자, 그럼 고대 유럽의 모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일부 문명을 제외하곤 전부 다 아직 문명을 이루지 못한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문명인들의 눈에 외부의 세계는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야생과 야만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문명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이들이었죠.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그랬는데 이들은 도시민이자 문명인들이었으니까요. 반대로 자신을 제외한 주변 민족들은 전부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야만인들을 바바거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바바리안으로 불렀고 이것이 판타지 세계에서 바바리안이라는 야만 전사를 탄생시켰죠. 자, 그런데 문명인들이 이런 야만의 장소로 모험을 떠난다?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대 유럽인들에게 모험이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영웅들은 항상 어디론가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모험은 언제나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기 힘들죠. 그리고 이들이 모험을 떠난 장소는 대개 그리스가 아닌 변방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야만인들, 신기한 동물들과 자연들은 언제나 괴물로 그려졌죠. 그리고 이런 신화들이 당시 그리스인들이 모험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가 판타지 세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세계에서도 항상 영웅들이 모험을 떠나면 괴물들을 마주친 것이죠. 고대 그리스와는 다르게 고대 로마의 모험은 180도 달랐습니다. 왜냐면 위험천만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모험과는 달리 로마인들의 모험은 비교적 안전했거든요. 그 이유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모험가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대규모 원정을 통해 지중해 이곳저곳을 정복해 나가며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 과정에서 로마군의 원정로를 따라 길을 만들었고 주둔지에는 군대를 위한 오락시설과 상인들이 들어와 그 지역을 도시로 만들었죠.
더 나아가 로마는 정복지에 도로와 도시를 지었고 이곳의 원주민인 야만인들에게 자신들의 문명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그 후엔 식민지들을 관리하고 또 그곳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로마로 가져오면서 자연스레 교역이 발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제국의 영토 내에서 이동과 교역을 보호해주자 로마인들에게 여행은 더 이상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 제국을 판타지의 여러 작품들이 차용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림의 임페리얼족입니다. 임페리얼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국민이며 이들은 다른 종족들의 땅을 식민지로 만들어 관리하죠. 그리고 그들의 복장과 문화는 누가 봐도 로마의 그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제국이 보장하던 안전과 도로들은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봉건제가 시작되면서 유럽 각 지역들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자급자족을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교역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는 농로로 전락하면서 당시의 모험이란 굉장히 보기 드문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모험은 이루어졌습니다. 중세의 모험은 크게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이킹의 침략, 두 번째는 십자군 원정이었죠. 바이킹들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유럽 이곳저곳을 침략하고 또 그곳에 자신들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로를 통한 수많은 모험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판타지 세계에서도 이런 바이킹들의 모험이 심심찮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카이림의 노드족이죠. 스카이림에서 노드족의 스카이림 정착기는 실제 역사 속 바이킹의 그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군 원정입니다. 바이킹들이 유럽 각지에 정착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자 이들의 모험도 끝이 나는 듯 보였으나 십자군 원정이라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8차례에 걸쳐 서유럽 전체가 중동으로 모험을 떠난 거대한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군 원정은 유럽인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럽인들은 고향을 벗어나지 못해 평생을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과 국제적 감각은 로마인들보다 더 좁았죠. 그러나 이들이 십자군 원정이라는 모험을 통해 저 멀리 중동까지 다녀오게 되자 이들의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름만 보면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실은 각자의 이익에 의해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의 불꽃이 더욱 커진 것이죠. 이전에는 몰랐던 사치품들과 음식들, 문화 같은 것들이 유럽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럽인들의 욕망의 크기와는 달리 십자군 원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이 붙은 욕망의 불꽃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고 이 욕망은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자 대항해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모험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향신료를 찾기 위해 떠났던 유럽인들의 그 작은 모험이 그들에게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단순히 향신료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영토와 부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모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모험이 진행되면 될수록 세계 지도는 완성되어 갔죠. 그리고 그 덕분에 현대의 우리는 지금의 지구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서 머무르지 않고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모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정말이지 인류의 역사는 모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류의 모험 정신이 판타지 세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속 인간 종족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모험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판타지 세계는 엄연히 중세가 그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판타지 세계에 등장하는 배들은 중세의 배가 아닌 대항해 시대의 배입니다. 어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죠? 그리고 몬스터팬에서도 다루었지만 판타지 속 이종족들과 몬스터들은 현실 세계의 유색인종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 대항해 시대의 실제 역사적 배경에서 그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현실 속 인류의 모험의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판타지 세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항상 가상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던 판타지 세계가 이렇게나 현실 세계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걸 보니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왜 그토록 모험은 항상 위험천만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판타지 세계로 모험을 떠나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사전 직업편 모험가 3부에서 계속.